창문을 열어놓으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먼지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발로 딱 밟아보시고요. 네. 저처럼 아마 하얀 장갑 끼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어머. 이렇게 먼지가 세상에. 요즘 같은 때도 이렇게 가득가득 쌓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이런 먼지가 방충망을 네. 통과해서 집 안으로 쫙 뿌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끔찍하죠. 수시로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. 닦아야죠.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때에 어떤 분들은 뭐 콜록콜록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. 못하죠, 더워서.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집안의 어떤 환경, 네. 먼지들. 당연하죠.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이 많으니까 네.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데 세상에. 두 번 정도 지나가니까 청소가 지금 다 됐어요. 여러분 지금도 더우시죠? TV 보시면서. 근데 이 넓은 공간 이렇게 손으로 닦았으면 닦았겠어요. 광이 나고요. 네.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여기 보셔야 돼요. 많은 분들이 어머 비슷한 물걸레 청소기 샀는데 이런 구석 하나도 안 닦여서 손으로 땀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러분 보세요. 특허받은 아노스? 네. 어마어마하게 큰 걸레? 그렇죠. 15mm 이상의 두꺼운 스펀지 테두리? 야. 어마어마하잖아요? 네. 이런 구석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? 맞습니다. 기계 본체도 좋습니다만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는요. 기가 저 걸레가 진짜 압권입니다.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사용해보세요. 네. 닦이기도 정말 잘 닦이고요. 그리고 빨기도 정말 쉬운데요. 그쵸? 자,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구석구석 닦여야 된단 말이에요. 저 벽에 쌓인 이 넓은 데는 다 닦였는데 네. 여기 안 닦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이 벽에 지금 보세요. 이런 것들 묻어 있잖아요. 그거 어떻게 닦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네. 만약에 안 닦이면은 10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하셔가지고 네. 이거 여기 또 손걸레질 하시려면 아 이거 내가 왜 구입했을까 하면서 네. 그냥 스스로 또 괴로워하시는 바로 요즘 말로 이제 자괴감이라고 하죠. 맞아요. 보세요. 지금 싹 보시면요 여러분, 다 닦였잖아요. 벽에 한 번에. 있던 사인펜, 벽에 네네. 있던 기름때, 찌든때 싹 네네. 닦아냈잖아요. 그렇죠. 아너스는 가로, 세로, 양방향으로 쓰셔서 너무들 좋아하시고요. 네네. 오늘같이 너무 더울 때 주방 가보세요. 이런 찌든때가요. 여기서 냄새라도 나면 여러분 근데 더운데 내가 이거 닦자고 에어컨 킬 수는 없죠. 그러니까. 어떻게 닦고 계세요? 너무 덥습니다. 너무 더워서 요리하시기도 힘들고 여기에 청소까지 하시려면 지금 보세요. 이런 찌든 때까지 그냥 한 번에 싹 닦이는데 세상에. 중요한 거 지금 소음도 없으니까 진짜 조용하죠. 이 시간에 청소하셔도 괜찮아요. 뭐 밤에도 괜찮고 네네. 새벽에도 괜찮고 근데 여러분 물걸레 청소기 안 하셔도, 되는데 여기 보셔야 돼요. 큰 굴고 미세한 굴고 어느 집이나 있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같이 하루 종일 문 열어놓으면 먼지 다 끼죠? 네. 혹시 이런 물걸레 청소기 쓰신 분들 걸레 알팍합니다. 붕 뜨는 네. 공간 확인되셨죠? 그렇죠. 닦일 리가 없잖아요. 네네. 여러분 날씨 더워서 지칠수록 제대로 된 거 쓰세요. 아. 15mm 이상의 두께 3kg 하죠. 네. 그럼 빡 누르면 네네. 여러분 이건 전원 키셔서 한 번만 돌리시잖아요. 그렇죠. 끝내준다니까요. 자, 놀랍지 않습니까? 박힌 먼지들 있죠. 여기 네. 박혀버린 먼지가 굳어버려요. 사이사이. 여기는 진짜 후벼 파도 청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. 못하죠. 자, 그렇다면 진짜 잘 닦이는 청소기는 여기를 잘 닦으면 되겠네요. 네. 비교해보세요. 그냥 넓은 데만 쑥쑥 닦인다고 그 청소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. 진짜 평소에 우리 어머님들이 힘들어하셨던 곳들 있죠. 대박. 이런 곳이 이렇게 한 번에 갖다 대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닦이는데요. 속이 다 자, 시원하네요. 여러분 보세요. 마지막 한 줄도 제가 닦아봅니다. 어쩜. 지나간 자리와 지나가지 않는 자리 금방 차이가 납니다. 아니 눈으로도 네. 뿌듯 뿌듯하게 느껴져요. 그래, 아니 이런 거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근데 예. 여러분 제가 더 극한 상황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야, 거예요. 이거 물려 네네. 이거 얼마나 끈적한지 아시죠? 제가 바닥에 바로 부어볼게요. 네. 너무 야, 끈적해서 잘 쏟아지지도 않는데 게.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매실이라도 담갔다가 쏟으시면 아니면 그렇죠. 장마철에 끈적 네. 여러분 이거 지금 물티슈가 이거 보세요. 야. 이거 확인하셨죠? 아니, 물티슈를 몇 장이나 버립니까? 그 이런 물티슈. 거를 네. 닦아내는 물걸레 청소기 못 보셨죠? 그러니까요. 다 안 닦을게요. 닦이지도 않아요. 자, 여름에는요. 도와주세요. 뭔가 좀 끈적끈적해요. 네. 물론 꼭 조총을 안 흘린다 하더라도 이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가 딱 지나가잖아요. 네. 지금 보세요. 힘이 있으니까 말도 안 돼. 진짜로 뺀질뺀질해졌어요. 말도 안 돼. 여러분 근데 혹시 네. 그러면 물 흥건한 거 아닐까? 야. 자, 보세요. 제가 네. 확인시켜드릴게요. 와,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. 정말 뽀송뽀송해졌죠? 끝내주죠. 이 끈적끈적하고 정말 이 습도가 너무나 정말 높은데요. 네. 이때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 들여놓으시면 정말 좋습니다.